꿀 같은 휴식을 보내는 가족들. 머루와 구름이도 잘 놀고 있겠죠? 그런데 텅 비어있는 마당, 그리고 열려있는 대문, 설마 아니겠죠? 구름아!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새나기 최초 개 쫓는 신세가 되어버린 제작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의 사건 발생 5분 전, 띠로리. 집 담벼락을 능숙하게 올라타는 구름이. 담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혹시 탈출을 꿈꾸는 걸까요? 잠시 후 장모님 댁을 찾은 사위, 그리고 이를 반겨주는 두 반려견들인데요. 잘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열린 문 밖으로 튀어나가는 구름이. 설상가상 구름이의 우사인 볼트급 스타트에 무서운 속도로 거리가 벌어지고 마는데요. 야 머리야, 오빠 나갔어? 구름아. 사위가 불이 나게 쫓아가 보기는 하는데 어림도 없어 보이죠? 야 구름. 이 녀석 진짜 날라다니네요. 날라다녀. 대낮에 벌어진 때 아닌 추격전. 야 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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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루야 일로 와. 머루야. 아유 거긴 안 돼 구름아. 남의 집 밖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네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을을 헤집고 다니는 녀석. 빨리 잡아야 할 텐데요. 잡을 수가 없이 빨라가지고. 아니요, 옷이 무거워서 그랬어. 아, 옷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야, 이러다 동네 논밭 다 망가뜨리겠습니다. 사위님, 힘 좀 내세요. 여기 있어. 하지만 사위를 가볍게 따돌리는 구름이의 현란한 드리프트. 급기야 산으로 도망치는 녀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요. 야, 여긴 아니지. 안 돼, 요 녀석들아, 거긴 안 돼. 남의 무덤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보여요? 네. 저기, 저기. 구름이 머리를 위한 2인 1조 작전. 위아래로 경로를 차단해 보는데요. 방향을 트는 척 하더니 곧바로 빈틈을 파고드는 녀석. 와, 이거 뭐 거의 메시인데? 어떻게 이 밭 사람들을 얼마나 타겠어. 이게 한 번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 걱정스러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외출 강아지와 함께? 이사 온 꽤 오래 됐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구멍으로 아래 없어? 구멍으로 막 다녔어요. 없어? 그래서 저기 아래를 막아놨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기를 막아놓으니까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는 구멍이 막히자 사람들이 출입하는 현관문을 노려 틈이 보이면 냅다 탈출한다는 건데요. 그동안의 가출 전과도 화려합니다. 뭐 횟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천방지축 돌아다닌 것 같아요. 뭐 주워 먹고 뭐 먹을 거 있는가. 무엇을 먹어볼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골이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농약의 쥐약까지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는데요. 이렇게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겠습니다. 아이. 우리 구름이가 문제. 구름이가 어디 갔지? 거의도 안 하네.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걸까? 어느 쪽으로 갔어? 동네에도 민폐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내가 우리만 개가 이쁘지 남들이 우리 개는 이뻐하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 아무래도 달려가서 이렇게 지으니까
실제로 동네를 활보하다가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치는 일도 다반사. 갑자기 나타난 녀석들의 모습에 얼마나 놀라실까요? 무서우시죠? 네, 훨씬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종종 탈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엔 하우스에서 일하는 어르신 앞에 떡하니.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인데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미안하고 그리고 시골에 들어와서 살면서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런 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집에 가야지. 어르신. 오. 너 잘 놀다. 물 마, 건물.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나면 집에 돌아온다는 머루. 하지만 구름이는 아니랍니다.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구름이. 아까 그 머루 있던데 구름이 똑같이 있어. 어허, 꼬리를 잡힌 구름.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요. 요리조리 애를 먹이던 때와는 달리 조금 차분해진 구름이. 이번엔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방심은 금.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나가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가출 행가 끝에 드디어 잡았네요. 잡았어요. 잡혔어. 안 꼬라 그래. 물어 물어. 안 꼬라 그래. 안 꼬 안 꼬. 아니 근데 누가 보면 남의 집 강아지 납치하는 줄 알겠어요. 마당 탈출 반나절 만에 희대의 가출견 조구름 드디어 컴백홈. 나가면 들어올 줄은 몰라 구름이야. 한바탕 소동 후 다시 찾은 평온.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문이 열리는 틈을 타 또다시 가출을 시도하려는 구름이. 구름이의 가출 소동으로 떠들썩했던 고된 하루가 저물고 그날 밤. 잠깐,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가족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담을 탑니다. 구름이가 흥분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까 봐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기아장이 허술하니까 같이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염려스럽고. 아직 담을 넘은 적은 없지만 한 번이 어렵지 담을 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밤새도록 담에 오르락내리락 가출을 꿈꾸는 구름이. 정말 못 말립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길을 쓰고 가출을 하려는 이유가 혹시 집이 답답해서인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주신다는 아버님. 머리야 집에 들어가. 밖에 자주 나가면 가출 욕구도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 것도 잠시. 산책에서 돌아오자마자 담장에 올라서서 또 밖을 쳐다보는 녀석. 발이라도 헛디뎌 다치면 어떡하려고.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아! 저 이제 항상 저 불안했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놓으려고 하시고 근데 저는 묶어놓으면 애들이 더 공격성이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풀어놓자라고 하지만 나가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따끔하게 팩트 폭력으로. 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머루랑 구름이의 문제 해결사로 달려온 설쌤. 가출왕 구름이. 잘 부탁해요 설쌤. 안녕. 계세요? 네. 아유,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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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환대 속에 집에 들어오는 설 전문가. 안녕, 애기들아.
나도 한번 냄새 좀 맡아봐. 뭐야? 머루가 짖질 않네요. 핥아줘. 뭐죠? 들어갈까 우리? 어, 집이 너무 좋아요. 강아지들한테는 완전 천국인데요. 아 근데 저를 너무 신기해하셔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그래, 난 냄새 좀 맡아봐. 좀 이따가 놀아줄 건데. 심지어 설쌤에게 먼저 다가가는 머루. 조심성이 좀 많네요. 머루는 진돗개 아이들의 그런 성격처럼 조심성도 되게 많고요. 구름이는 그냥 아직 다 좋아하는 것 같고. 평소와 달리 머루가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들어오는 순간 강아지들이 살기 진짜 좋은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반응들을 봤는데 저에 대한 반응은 너무 좋았거든요. 강아지들이 조금 경계하고 뭐 짖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 짖음이 계속해서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나와서 반겨주고 아, 저 사람은 괜찮아 라는 인식이 생겼을 때 빨리 줄어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확인해볼까요? 영상 큐! 제작진과의 첫 만남부터 경계심을 가득 보였던 머루. 저한테보다 훨씬 좀 심하게 짖네요. 지금 보면 저 정도 짖음은 지금 조금 경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지만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설쌤과 달리 제작진한테는 계속 지저댔는데 왜죠? 근데 우리 감독님이 강아지들이 좀 예민한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뭔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감독님이요? 네, 우리 감독님. 정답은 바로? 허리 숙이는 거. 아하. 강아지들 처음에 보는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허리를 숙이면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공격적인 시선. 이거는 좀 기린이 갑자기 내 위로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겁먹고 불안해할 거예요. 녀석을 마주할 때나 주변에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몸을 자주 숙여왔던 제작진의 행동. 이것이 공격적인 신호였다니. 그래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짖었던 거네요. 하지만 제작진도 머루와 친해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요. 저는 우리 조연출 PD님이 잘못한 거지 저런 거. 우리 강아지 만날 때 손 내밀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손 내밀어서 냄새 맡게 해주라고. 이거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어? 뭐가 잘못된 거죠? 혹시 손님 오시더라도 손 내밀어서 냄새 맡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손을 내미는 이유가 냄새 맡으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 거리와 이 거리 별로 차이 안 나요. 강아지들 후각은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내밀어도 자기가 알아보고 싶으면 차근차근히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데 조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 딱 내밀었을 때 방금처럼 조금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은 차라리 그냥 몸에 붙이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가족의 더 큰 걱정은 머루의 기습적인 입질 공격이었는데요. 저런 식으로 무는 거예요? 근데 서 있을 때는 뒤로, 뒤 다리 밑에 이쪽으로. 앞에서 나물고 뒤로 가서 땅으로. 저게 좀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네. 저게 많이 걱정되시죠? 네, 뒤로. 머루한테는 가장 큰 문제. 머루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인데 확신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머루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확인하러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더 강하게 너 괜찮은 거 맞아? 너 내가 믿어도 돼? 라는 걸 더 강하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족분들이 주지 않는 더 맛있는 간식도 주고 과한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편하게 행동을 하면 머루도 더 편해할 거예요. 머루처럼 예민한 친구들의 경우 작은 행동에도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이용해 신뢰를 쌓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준 다음 다가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외출 시 녀석들을 묶어놓았는데요. 아, 출근하실 때는 묶여있는 거예요? 네. 낮에는 대부분 묶여놓고. 머루만? 아니요, 구름이랑 같이요. 뭐가 잘못됐나요? 묶여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행동들이 더 증가할 텐데, 풀려있을 때. 네, 우리도 이제 풀어주고 싶죠. 네. 근데 구름이가 한 번 나가면 두세 시간. 어딜 나가요? 밖에요.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혹시 탐탐 집 밖으로 탈출한 구름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문이 이제 처음에 달 때부터 이제 잘못된 것이 이제 애기들을 생각하고 대문을 안 달고 그냥 단 거예요. 이렇게 네. 손으로 해가지고 하면 열려요. 문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밖에가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서 열어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손만 뻗으면 집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 현관문. 시골이라 이웃들도 자주 들락거리고 그 과정에서 문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 구름이 가출이 더욱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 네. 절대 못 잡아요. 저 쫓아가면 더 도망갑니다. 그죠? 맞아요. 다시 자기들이 돌아오기는 해요? 네. 머루는 돌아와요. 머루는 좀 놀다가 다시 오고 그런데 구름이는 지가 완전히 실증이 날 때까지 안 돌아요. 머루 지금 잘 들어오죠? 내년 봄, 올해 봄 되면 안 들어올 거예요. 구름이뿐 아니라 머루의 가출도 더 심각해질 거라는 설샘의 충격적인 진단. 구름이와 머루, 이들의 운명은? 머루는 제가 이제 딱 오자마자 이제 매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네, 아직 중성화 안 되어 있고 지금 한 살. 중성화는 갑자기 왜요? 머루 지금 잘 들어오죠? 내년 봄, 올해 봄 되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고 싶어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성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개들은 생각이 있지만 본능적인 거에 강하게 끌려서 이성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짝을 찾아가는 거죠. 봄이 돼서 요 시골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중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그러면 저 멀리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를 찾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막 날라와요. 그러면 머루는 그때부터 집으로 엄청나게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후각이 워낙 좋아서 산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우선 따라가 봤는데 여기 어디지? 그리고 막 갑자기 비가 온다? 내 왔던 길도 다 냄새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못 찾아요. 그래서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우선 절대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집에 잘 들어왔던 머루 역시도 중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녀석들의 가출을 우습게 봐선 안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 재밌게 논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러다가 다른 분들, 어르신분들. 가출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녀석들. 그러다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민폐가 되곤 했는데요. 마치 들깨처럼 목줄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도 큰 걱정이었는데요. 놀다가 목마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네,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시골에는 막 무엇을 많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쥐약도 시골에 쥐가 있으니까 쥐약 넣는데 그 요즘 맛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쥐가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동안 녀석들의 가출을 막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구름이의 경우는 틈만 나면 가출에다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몇 번이나 나갔어요, 애들? 자주 나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깥이 너무 재밌거든요. 얘네들한테는 진짜 완전 놀이동산이죠, 바퀴. 집 밖이 놀이동산이라고요?
지금 조금씩 더 이제 영상에 한 번도 안 나와서 느껴지는 거는 놀이가 별로 없나? 이게 유일하고 제일 재밌는 놀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쌤, 그래도 아버님이 그동안 애들 심심하지 말라고 산책 진짜 열심히 시켜줬어요. 제가 항상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것일까? 불타는 산책 열정과 달리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줄도 저렇게 잡으면 위험해요. 아버님 지금 손에 이렇게 감으셨죠. 근데 저러다가 뭔가 하나에 꽂혀서 빡 뛰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쪼이면서 다친다거나 넘어지신다. 그래서 줄은 손에다 저렇게 감는 거, 특히 중형견 이상의 아이들한테 줄 손을 이렇게 감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 방식을 하려는데. 아버님 벌써 숨 차죠? 놀려.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불법이에요. 산책 시 산책줄은 필수, 아셨죠?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타고 치면 100% 우리 잘못이에요. 암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 반려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안전을 신경 써야 돼요. 사실 아버님뿐 아니라 녀석들 산책은 젊은 딸과 사위도 쉽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진을 빼곤 했는데요. 머루나 구름이의 산책, 왜 이리 어려웠던 걸까요? 지금 머루와 구름이의 산책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요. 구름이는 무조건 뛰어야 되고요. 머루는 그래도 보호자분과 어느 정도의 이런 호흡을 맞출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이 나가면 서로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둘 다 뭐 뛴다 그러면 그냥 빨리 같이 뛰어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좀 둘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나가면 그 누구도 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두 아이 함께 산책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켜야 돼요. 산책 스타일이 다른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개별 산책을 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책 시 놓치기 쉬운 또 한 가지. 이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도 산책도 나가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얘네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강아지들의 운동량을 30분으로 봐요. 하루에 최소 30분.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한 거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산책. 근데 최소 운동량이 30분이라는 거죠. 강아지들한테.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 되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쟤네 따라가기도 벅차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놀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야 가출 욕구도 줄어들겠죠? 구름이가 가출을 했던 이유는 집 안에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문이 열려서 나가봤더니 정말로 재밌는 냄새와 뛰어다니는 동물들 정말로 재미를 느끼다 보니 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고요. 이런 마음을 잘 아는 보호자분들이 매일 밖으로 산책을 나갔지만 이 산책 방법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면서 구름이 입장에서는 그냥 나 혼자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가출을 하지 못하도록 환경관리를 하는 게 중요했고 그 후에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